예, 5월 28일이에요. 2023년 5월 28일. 어느 라오스 여행자. 이 양반이 라오스를 여행하고 있어요. 아마 부부 같은데. 근데 시종일관 난관입니다. 엄청난 난관.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지금 태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 표도 구하는 것도 난관. 근데 10시간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고 터미널에서 고기국수 아니죠. 뭐라 그러나 이거. 하여튼 쌀국수를 시켰는데 말 그대로 면하고 국물만 있는 그러한 상황. 결국은 이제 버스를 좌석이 없어요. 근데 10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좌석이 없어. 좌석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해보지만은 결국은 10시간을 복도에서 이렇게 복도에서 10시간 버스 복도에서 버스가 보니까 라인이 세 라인이에요. 여기 왼쪽에 하나, 중앙에 또 침대 칸, 오른쪽에 침대 칸. 그러니까 라인이 굉장히 좁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버스 라인이 아니라 굉장히 좁은 라인.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 라인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 폭. 거기에 10시간을 이렇게 쪼그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죠. 이게 뭐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이제 올라온 지 8시간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해외여행뿐 아니라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죠. 여행을 할때 제주도를 여행을 왔다 뭐 어쨌거나 하더라도 항상 문제가 어떤 정보의 부재가 첫 번째.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정보 공유 정보 공유, 뭐, 블로그, 뭐, 등등등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 시스템이 아니죠.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궁적통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정보를 어떤 획득을 해서, 현실과 실제와, 그러니까 말과 현실의 괴리.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중간에 이제 에이전시가 있잖아요. 에이전시. 있는 에이전시의 말. 과 실제 현실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사기와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죠. 관광지 가면 모두가 다 거짓말하고 모두가 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특히 뭐 인도나 뭐 어디 가든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이든 어디든 유럽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것도 문제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어떤 은행들도 동참을 해요. 이 사기극 은행도 동참. 은행도 사기극에 동참한다. 무슨 사기극을 치느냐 하니까 송금이나 환전수수료 엄청 빼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100원짜리를 구매를 했어요. 100원짜리를 구매했는데 결제를 한걸 보니까 110원이 나갔어요. 왜 110원이 나갔지? 이상하잖아요. 10원이 왜 나갔지? 분명히 상품 가격이 100원인데 한국어 돈으로 100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제은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든 카뱅이든 농협이든 뭐 제일이든 결제은행에서 수수료를 빼가지고 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한 수수료다. 정당한 환전 수수료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이거는 좀 이따가 보죠. 그런데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우리가 지금 ABC 코딩을 하고 있고 이미 골격은 거의 다 잡았어요. 거의 다 잡았고 해서 로그인 해야 되네. 로그인 해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마이 페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구매했던 상품들 마켓에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고기국수가 먹고 싶다. 고기국수가 먹고 싶으면은 고기국수 프라 이미지가 지금 안 올라가 있네요. 나중에 이미지가 올라갈 거예요. 이미지 쭉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있죠. 이 정보가 있고 이 상품이 지난 가격이 어떠했고 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어떠하고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들이 지난 1년간, 2년간, 3년간 어떠했고 이러한 정보. 이러한 정보죠. 그렇죠? 이 사업장이 어떤 상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모든 정보들을 반드시 참인 정보라는 거죠. 모든 정보.
그러니까 ABC 마켓. ABC 마켓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표를 구매한다고 생각합시다. 라오스 버스 티켓을 구매. 티켓을 구매한다면 그렇다면 이 ABC 마켓에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 태국 가는 버스 티켓에 대한 정보라면 버스의 현재 위치가 어디 있고 현재 위치 내가 그러니까 구매하는 시점입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하는 시점에서 현재 위치가 어떠하고 언제 도착하고 운전자는 누구이고 그죠? 그리고 경유 코스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경유 중에서 뭐 화장실 등은 어떻게 하고 1시간을 타고 와야 되니까 그 모든 정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별로 이용자들의 평가는 어떠하고 이용자들이 그 운전자에 대한 평가 운전자 혹은 그 버스에 대한 평가 혹은 그 회사에 대한 평가 이 모든 정보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이 정보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이 정보는 반드시 참 반드시 참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거죠. 반드시 참임을 기술적으로 보장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자 그러면 은행들의 농간이 없는 은행들의 농간 이 농간이 말 그대로 농간이에요. 수수료 각종 수수료 카드 수수료 송금 수수료 뭐 환전 수수료 기타 등등의 수수료가 없는 요런 것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요것이 결합된 요 시스템을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느냐니까 요 마켓을 전 세계 188개 국가에 동시에 한번 적용해보자. 국가에 동시에 적용. 자, 이걸 바로 적용한다면은,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볼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럼 버스 회사에서, 혹은, 뭐, 운전자가, 혹은, 뭐, 버스, 뭐, 누구든 간에, 혹은 좀 전에 봤던 그 쌀국수집, 쌀국수 판매집, 판매, 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식당이라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ABC 마켓을 이용하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되겠죠. 에 대한 동기 부여 필요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용자도 당연히 이것을 이용자들도 ABC 마켓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을 이번 6월달에 할게. 6월달의 내용이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서비스 상품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가 ABC 마켓을 이용하려고 하는 동기 그리고 일반 대중이 라오스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한국인들이 ABC 마켓을 통해서 라오스의 버스표를 구매하려는 혹은 라오스의 쌀국수를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 요걸 강력한 매우 강력한 동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매우 강력한 동기를 지금부터 이제 코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코딩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그게 6월달 코딩인데, 어쩌면은 6월 한 중순 15일경이면 1달락 될 것 같아요. 15일. 늦어도 뭐, 말까지는 다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뭘 완료하느냐니까, 기존의 알리익스프레스. 기존의 알리익스프레스는 얘는 뭐예요? 얘는 B2C 플랫폼이에요. B2C 이거 그리고 알리바바라고 있어요. 알리바바 요거 다음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B2P예요. B2P 플랫폼이에요. 일단 요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와 알리바바를 합치고 그죠? 그게 ABC 마켓입니다. ABC 마켓은 이걸 두 개를 합치고 거기다가 요 영역 알리익스프레스나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상품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형의 상품 재화입니다. 재화 상품은 재화와 서비스를 합치는 용어죠. 그죠? 상품 이걸 재화 플러스 서비스인데 알리익스프레스나 알리바바가 다루는 거는 이 재화만 다루고 있어요. 재화 서비스를 그러니까 뭐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본다거나 뭐 병원에서 뭐 진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알리익스프레스나 알리바바에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ABC 마켓은 여기다가 서비스도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미용실이라든가 혹은 뭐 병원이라든가
그죠? 혹은 관공서라든가, 혹은 등등, 이거 다 서비스잖아요. 얘도 추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얘네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상품만 취급을 하지만, 이 75억 인구. 그러니까 180여 개 국가에 모두 적용을 해보는, 모두 적용된 시스템. 그게 ABC 마켓입니다. ABC 마켓이고, 그리고 쪽에서 금융 서비스를 통합한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내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사는 거예요. 익스프레스. 사면은, 그러면은 100원을 샀는데 110원이 결제되고 있잖아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요 10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지는 거죠. 왜냐니까? 요거는 내가 결제한 은행에서 떼가지고 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ABC 마켓은 100원이면 정확히 100원만 출금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 쓰나? 188개 국모드에서 국가에서 전부 다 어떤 종류의 금융 수수료, 송금이나 환전이나 외환이나 혹은 신용이나 신용카드나 이런 수수료가 없는 등의 수수료 없는 마켓. 이게 ABC 마켓에서 구성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길래 은행 수수료가 없이 대금 환전이나 송금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번 6월 달에 다할 내용입니다. 그것도 6월 15일에서 30일까지는 다 마무리될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하나쯤 있어야 되겠죠.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업장들이 ABC 마켓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동기, 매우 매우 강력한 동기. 뭐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일단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기존의 마켓, 기존의 온라인 마켓에서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대략 10%에서 12% 사이 정도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대략 한 10%, 쿠팡이 12% 가까이 되는데, 요걸 10분의 1로 줄이려 그래요. 그래서 1에서 2% 정도 줄일 겁니다. 요것만 하더라도 일단은 기존의 어떤 판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죠.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겠죠. 근데 요것보다도 더 강력한 또 메리트도 몇 가지 넣으려 그래요. 그것도 6월 달에 딱 코딩할 내용입니다.